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니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 함께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는 고린도후서 그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 사도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은 21개 내지 22권이 요한계시록까지 치면은 27 중에 22권이나 편지, 사도들의 편지라는 것은 굉장한 그 의미를 갖고 있지요.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중에서 편지를 13권이나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편지가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그 비용을, 그 볼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는 매우 긴 편지입니다. 매우 길어요. 그 중에 하나인 이제 고린도후서를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지난주에는 1절과 2절에서 그의 그 문안, 그의 인사말을 우리가 보았다면은 오늘은 이제 이 편지의 내용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결코 짧지 않은 이 편지의 그 서론이라고, 편지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사말을 지나 이 편지 전체를 아울리는 그러한 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의 본문 1장 3절부터 11절에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말씀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가리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 긴 편지를 이제 여는 이 서론의 이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위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임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위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능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게 왜 앞부분부터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게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환난을 피해가도록 아니면 도망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것.
그 가운데서 그 안에서 감당하게 하고 그것도 거뜬히 감당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당하게 하는 것이요. 능력은 감당하는 것입니다. 피해가는 것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거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보니까 이 세상 자체가, 이 피조물 자체가 지금 허무한 데 굴복하고 있다. 그래서 온 피조물이 지금 탄식하고 있으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쭉 보면은 죄를 짓는 그 순간 그 모든 피조물에 그 모든 피조물을 매니지 할 수 있는 그 모든 피조물의 그 스튜어드로 그 매니저로 사람들을 지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떠나고 죄를 택하는 그 순간 모든 피조물을 감당해야 돌봐야 되는 성직이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을 때 우리와 함께 온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 허무한 대로 상하고 망가지는 대로 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이 이렇게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이렇게 속으로 탄식하고 있고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있는데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그 안에 우리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우리만 그 피조물 가운데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고 여러분 이것은 미신 종교는 될 수 있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속으로 탄식하며 우리 몸이 새로워지는 그날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에게도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썩지 않는, 죽지 않는 몸을 주실 텐데 그때까지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이다. 영혼의 구원은 있지만 몸의 그 구원, 이 몸의 성량은 아직도 기다리는 그러한 페이즈에, 그러한 그 시간, 과정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몸에 아픈 것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피할 수는 없어요. 회복도 받을 수 있고 치유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몸의 성량도 기다린다라고 로마서 8장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인데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환란이라는 것이.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주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이 없는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시스템이,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지금 거역하는 자리에 있거든요. 세상의 전체 흐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자리에 있다 하고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의 풍조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거역하는 불순종의 자리로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거기서 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일밖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팔복 말씀을 주시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 이것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당연한 것이고 이것은 복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 내가 뭐 손해본 게 있는가? 무슨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여러분 보통 이런 말 안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수지 맞았고 그래서 수지로 이사를 가는데 예수 믿으면은 이렇게 막 너무 썰렁하네 지금. 예수 믿으면 뭐 아니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는 많이 듣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예수 믿으면 수지 받죠. 맞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죠. 맞아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살면서 세상이 모르는 은혜와 기쁨과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너에게 고난이 있다. 나를 위해 제대로 살려면 십자가를 져야 된다. 분명히 말씀을 하시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피조물 중에 우리도 한가운데 있고, 더욱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로서 지금 세상의 풍조와 거꾸로 가요. 거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은 어려움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는 참 필요한 것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피해가는 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그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로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를 여는 이 서론의 그 메시지입니다. 자, 이 3절부터 11절의 이 말씀을 통해 하이라이트 되고 있는 몇 가지 포인트를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죠. 처음부터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God of all comfort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면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위로, 충분히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 그 어려움, 그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 이건 감당할 수 없어. 여러분 그 마음부터 바꿔야 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구나. 그렇죠? 모든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것이냐 하면은 우리의 그 아픔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고통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4절, 5절 이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되기 전에, 그는 원래 사울이었죠. 사울이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자였는데 언젠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늘에서 빛이 비춰 땅에, 그가 이제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를. 지금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했나요? 교회를 박해했나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성도들을 박해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은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그들의 아픔과 내 아픔이 같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한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그 아픔 가운데 같이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에서도 들었지만 우리 이번 특세 때 두 번째 날에 12회 동안 그 혈류병을 갖고 살았던 여인, 한번 그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12회 동안 피가 그치지 않고 계속 흐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몸이 망가졌고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의사들 다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된, 그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이 피가 흐를 때에 부정하다,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취급하고, 냄새도 굉장히 고약했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도 못 드립니다. 그럴 때에는 이 부정하다 해가지고 예배도 드릴 수가 없는, 영적으로도 완전히 거절당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고침을 받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아주 미스터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느낍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해석하기가 힘든데 제가 믿는 바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는 것은 그 순간 그 여인의 아픔과 그 여인의 모든 수치, 그 여인의 모든 망가진 것이 예수님의 몸에 그것이 전달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몸에 트랜스퍼가 되고 그리고 그 대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그 여인에게 트랜스퍼가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그가 상하심으로 그가 찔리심으로 그가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지고 예수님 몸이 상하고 예수님 몸이 채찍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의 몸의 아픔이 그에게로 그의 능력과 그의 은혜가 그의 회복이 우리에게로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진 한번 보세요. 사진 한번 보면은 그 아저씨들이 아니고 다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머리를 다 밀었어요. 친구 중에 한 여인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그 지금 항암 치료를 하고 머리가 다 빠지니까 친구들이 다 같이 머리를 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머리를 민다는 게 굉장히 좀 문화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같은 서포트를 하기 위해 저런 일을 합니다. 또 한 다음 사진을 보면 아이들 중에서도 그 반에 있는 한 아이가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머리를 빈다. 같이 서겠다는 것이죠. 미국에선 저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 같은 사랑방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암투병을 하며 머리가 다 빠질 때 같이 머리가 밀고 우리가 같이 그 자리에 있겠다. 굉장한 힘이 됩니다. 상을 당한 가족들에게도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이 되잖아요. 아픔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픔 가운데 지금 주님이 같이 계시구나. 주님이 같이 계시구나. 이 아픔을 주님이 아시고 이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친히, 우리를 능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게 필요한 위로가 무엇이고 능력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냥 대강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필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연약함을 아실 수 있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거든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을 친히 느끼셨거든요.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치실 수가 있는 분, 위로하실 수가 있는 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compassion, 같이 아파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 때를 따라 지금 이때 필요한 은혜 필요한 위로가 무엇인가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갖고 담대히 나아가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 피해가는 거 도망가는 게 아니라 거뜬히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합니다. 오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7절로 보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필요한 위로와 은혜를 오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으세요. 어려움과 아픔 갖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그 주님의 위로, 주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받으세요.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이라이트 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게 4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의 아픔 있잖아요.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은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의 아픔은 의미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나중에 그냥 버려질, 낭비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아노를 보면은 이 피아노 안에 줄이 좀 아마 수천 개 있을 거예요. 수만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줄이 엄청난 압박, 엄청난 텐션으로 지금 피아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 피아노가, 저 나무가 부서지지 않죠. 뽀개지지 않죠. 여러분, 이 피아노의 나무는, 피아노를 만드는 나무는 특별히 이제 그 고질품의 악기는 굉장히 그 높은 곳에 있는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나무는 그 높은 곳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바람이 항상 세게 부는 곳이에요. 벼락을 받는 곳입니다. 아주 삭막한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살아남은 나무들로 인하여서 저 피아노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건조하든 뭐 그 습기 차든, 그리고 좋은 피아노는 수백 년 가잖아요. 그래서 안 뽀개져요. 망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피아노는 엄청난 그 고난 중에서 만들어진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시나요? 시편을 보면은 거의 다 아픔 가운데 쓰여진 시편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지는 찬양이, 전에 몰랐던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노래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쓴 시편이 거의 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래는, 우리의 진정한 노래는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엄청난 아픔과 고난, 이것이 그냥 주어졌다가 그냥 낭비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이 목적, 의미가 있다, 목적을 갖고 하나님께서 이것도 사용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픔과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 아름다운 노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보면은 이렇게 그 아픔 가운데 성도들에게 가까이 가게 하더라고요. 아내와 항상 이렇게 나누는 것이, 이 아픔이 참 유익하다. 어려움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과 공감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아픔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음 소리를 듣게 되더라고요. 참 아름다운 노래를 허락하시고 노래를 같이 주고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분명히 위로를 하시면서 그 위로로 감당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위로를 받았을 때 4절 보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것을 가지고 남들을 도울 수 있는 성숙한 그릇들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영성은 고난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연륜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그 연륜을 통해 이 생기는 그 내공이 있고 영성이 있어요. 영성이. 살다 보면 아픔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그 아픔 중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 영적인 그 모습이 우리의 영성이 되고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은혜가 되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지금 그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지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가 있었다면 그것을 나눠야 돼요. 성도들하고 나눠야 돼요. 우리 가운데에, 우리 주위에
그 어려움에 있는 자들과 나눌 수 있어야 돼. 위로를 해야, 위로를 하라고 주신 것이. 우리의 성숙함, 우리의 값어치, 인간으로서의 값어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그 진정 성숙한 모습은 남들을 위해, 남들을 축복하며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죠. 그 고난 가운데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남들을 축복하며 위로하라고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랑방 그 모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를 나눌 수가 있으며 그 위로를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서로를 위로하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환란을 겪고 있으시다면, 야, 이 어려움 중에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새로운 노래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언젠가 그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환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환란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보셨나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너무나 너무나 힘들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그러면 죽은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살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건강할 때보다 연약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가 부유할 때보다 이 모자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나요?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이 잠언서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담겨있는 잠언서의 핵심 교훈입니다.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라. 마음과 뜻을 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가 하나님을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근본적인 지식이요 지혜요 축복의 삶인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을 한 나라의 아비로 삼으실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야곱의 원래 모습, 그 사기 만만하고 자기 머리를 굴리며 항상 자기의 위트와 자기의 그 어떠한 그 결단력과 깡으로 항상 이겨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어찌 하나님께서 한 나라의 아비로 만드실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했던 그때는 이제는 더 이상 내 머리와 내 어떠한 결단과 나의 어떠한 깡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찰싹 엎드리고, 그쵸?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 허벅지 관절을 상하게 하심으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제 힘으로 제대로 일어설 수도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를 이스라엘로 만드시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 머리 믿고 살았어요. 나의 위트로 살았어요. 나의 힘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Every step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한 나라의 애비가 되게 하시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그 자리에서부터 이끌어낸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29절 30절에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 자, 이 말씀 잘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 바로의 궁전에서 자라면서 항상 그 바로의 궁정, 그 왕자로서 자라면서 언젠가 때가 되면 나는 히어로가 되어서 우리나라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다 구출하리라 그 자신의 어떠한 그 소명의식에 살았는데 자신의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결과는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이게 막 그 퍼지고 있었을 때 이 말 때문에 미디안에 도주하여 도망가서 미디안은 삭막한 땅입니다. 미디안은 사막입니다.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거기서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라. 참 대단해요. 성경은 있잖아요. 모세가 우리가 보기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양자로서 자라면서 거기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닙니다. 그러한 자리에서 결단코 사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를 미디안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40년을 살게 하시는데 나그네로 사시게 하시고 애비로 만드십니다. 그러면서 됐다 하면서 부르시잖아요. 저는 저 말씀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봐요. 미디안은 있잖아요. 사막입니다. 어려운 곳입니다.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살 때에 하늘을 바라보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창조주께서 내리시는 이슬이 없으면 내 가축은 다 죽는다. 사막이지만 1년에 몇 번 비가 내리는데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 내 가축이 뜯을 풀이 없어서 다 모든 것이 망하겠다. 항상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곳이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사는 곳이. 그리고 나그네는 난민이었다는 것이죠. 난민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제 집이 없는 자입니다. 자기 집이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모험입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살고 났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았습니다. 내일도 보장이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내일 내가 일어나서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나그네의 삶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세상이 집착하지 않고 목적지만 향해가는 나그네로 만드시면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모세를 준비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았다. 참 저는 이 말씀이 대단해요. 아들 둘을 낳았다. 무슨 말입니까? 고난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애들을 안 낳아보셨구만. 애들 낳으면 기쁘죠. 기쁘고 진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부모치고 예수 믿는 부모치고 아이 때문에 일평생 눈물로 기도 안 하는 부모 있는가 보세요. 아들이 나는 그 순간부터 고난입니다. 야,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른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모습 나도 한번 결단하며 바꿔보겠다면 나도 바꿀 수가 있는데 바꾸지 못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내 뜻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야, 아버지가 이러신 분이구나.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인내하시는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구나. 아버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며 아버지께 자식들을 맡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네요. 주님께서 내 아이들을 책임져 주세요. 자랄 때가 힘듭니까? 청소년 때가 힘듭니까? 다 커서 나가면 이제 좀 나아질까요? 나가면서는 이제 더 이제 기도 제목이 많이 생깁니다. 그죠? 이게 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를 매 순간 바라보게 됩니다. 야, 성경은 모세가 40년 동안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었을 때 그때 영웅이 되지 않고 40년 동안 철저하게 미디안에서 나그네로 살며 애비로 살며 고난 중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것을 가르치고 그것이 몸에 배인 모세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맡기시는 종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디안 삭막한 그러한 자리에 지금 걷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실 일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욱 의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나그네처럼 두렵고 내일이 보장 안 된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오케이. 어차피 내일 보장 아무도 못합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건강해도 내일이 보장 안 돼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이렇게 기침과 싸우면서 서게 될지 진짜 몰랐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여기 되게 추웠어요. 영하 10도 그때 한번 그 밖에 있는 온천 가가지고 그냥 다 벗고 나갔어요. 그래서 그냥 그걸 보여줬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제 지금 보장이 안 된 사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나그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구나.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지를 바라보며 나그네 인생, 그러면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아, 내가 주님을 매일매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도 감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키우면서 힘드시죠. 아프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그 눈물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온전한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애들이 떠난 후에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예배 빠지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집 나간 후에는 주일이 되어서 예배를 들을지 이상할 때 갈지 out of control입니다. out of control.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이겁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신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로하심으로 그 우리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충만한 성숙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다. 말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러한 또 과정,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되니 이것도 감사하구나, 이렇게 느끼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따르는 사람들은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그 자세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일어났어, 우째 이런 일이 나에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충분히 생각,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에게만 이러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인가.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에요. 능력은 피해가는 것, 도망치는 게 아니고 감당하는 것입니다. 거뜬히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한번 외쳐봅시다.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니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이겨나갈 것이다. 그렇게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지금 미디안과 같은 삭막한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지금 나그네처럼 내일이 보장 안 된 그러한 자리에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자들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지금 자식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득 찬 분들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의 몸이 쇠약해져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평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이 가운데도 더 깊은 노래,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아픔과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로 인하여 우리 주위의 이웃들, 형제들,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우리가 매일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심장이 뛰는 그 맥박 소리 들을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새로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터치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 피해가고 도망치고 나에게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이겨낼 것이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